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광주의 박한수 역을 맡은 BTOB의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뮤지컬 광주 같은 역할이에요. 박한수 역의 태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에서 박한수 역할을 맡은 민혁입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이성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왔습니다. 뮤지컬 광주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시는 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혜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 극본 작업에도 같이 참여하고 연출한 고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광주 작곡가 최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의 무감독을 맡은 신성호입니다. 네, 뮤지컬 광주에서 정화인 역을 맡은 장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에서 정화인 역할을 맡은 정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에서 오월사제 역을 맡은 이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뮤지컬 광주에서 오월사제 역을 맡은 서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에서 문수경 역을 맡은 최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이봉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정유진입니다. 네, 유니건 역의 민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니건 역의 김창호입니다. 허인구 역의 박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해하시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배역 소개 해주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소는 극본 연출께 짧은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최우정 작곡가에게 짧은 질문 하나. 소설 없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광인구입니다. 우선 저희가 40년 동안 수도 없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서 광주를 잘 봐왔습니다. 40살 미만인 사람들은 광주의 현장을 못 봤겠지만 저희처럼 마흔이 훨씬 넘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0학번입니다. 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쭙는 극본과 연출을 맡은 고 선생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그 드러난 팩트를 어떻게 이 작품 속에 취사 선택해서 골라놓고 연출가가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이 작품 속에서 꼭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작곡가님께는 그 곡들이 굉장히 그 유려하면서도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가지 곡이 중요한 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올라올라가 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 뮤지컬을 일부러 작곡을 함께 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작곡가님께서는 이 작품 속에서 정말 광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꼭 이 곡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곡이 있다면 두 곡만 꼭 추천해서 짚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네. 마음의 준비를 했던 질문을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너무 심장이 팍 막히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40년 동안 광주를 다루었던 숱한 서사와 이야기와 표현 양식들이 있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광주를 담는 것이 가장 40년을 기념하는 데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의 장면들이 많았다면 저는 그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근데 이제 계엄군이 아닌 계엄군들은 어떻게 보면 명령을 받고 지시대를 무력 진압하라는 명을 받고 온 군인이신 분이라면 사실 편입회라고 하는 그 제3의 눈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당시의 참상이 매우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거기 시나리오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진실이 이제는 조금 더 관객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광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작가들과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작사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과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했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고 아픈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광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정식 침을 까먹을 것 같은데 자, 미안.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제가 이번 작품에 임하는 태도나 마음은 매우 건강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의 가장 첫 시작이 그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도 이 땅은 기억한다.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기억이라고 잡고 대표적인 두 노래가 일단은 문수경이 부르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기억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노래는 그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노래일 뿐만 아니고 보편적인 또 우리가 개인의 기억, 개인이 당했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를 다질 것인가라는 걸 스스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고요. 죄송합니다. 박한수 곡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박한수랑 유니건이랑 정화인은 워낙 그 중요한 노래들을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요. 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은 꼭 사연이 바탕이 됐던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자 의미를 각자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쟁가입니다. 뭐 노래만은 제가 쓴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선웅 씨하고 좋은 작가들이 다 쓴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제가 꼬리 질문을 조금 해도 될까요? 그 감독님께 음악 감독, 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곡가님께 그 좀 다채로운 음악을 사용을 하셨어요. 장르가 현대음악부터 트로트까지 좀 다양한데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본을 받았을 때 저는 작곡가로서 이야기를 받았다기보다는요 당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을 법한 그 이미지들, 장면들, 기억들 그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악들이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트로트는 중간 음악에 나오긴 하지만 눈 감고 한번 더 들어보시면요. 그 전체를 한 두세 번 보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처음 1막의 처음하고 불을 떠 그 다음에 마지막 훌라훌라도 나오고요. 트로트가 이렇게 드러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70, 80년대 때
클래식이나 대중가요, 민중가요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온전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나오는 것도 있고요.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쇼팽의 피아노 에트드 중에 그 혁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숨겨놓고요. 하여튼 여러 번 들으면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있어서 약간 저 짬뽕 같은 잡탕인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네, 손들, 네, 앞쪽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톱텔의 최경철 기자고요. 이 40년이 지나서 잊어지기 쉬운 데이 공연으로 다시 한번 기억이 될 것 같은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공을 많이 들이셨던 장면이나 뭐 이 장면은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장면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하나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무처장님께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공연을 아직 그 5.18 민주화운동의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차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실 뭐 공들인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네, 전혀 한 군데도 없어서 네. 왜냐면 마지막 1막 끝부분과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저희 예수 감독님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침착했으면 침착하고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연극 무대 연극은 아시죠? 무대 뮤지컬은 계속 개선하고 고쳐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진정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무대에서는 사실을 재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표현하는 거죠.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허구라고 하는 어떤 허구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한 진실, 사실보다도 더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진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주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진실, 맨 마지막에도 그 문구가 나오는데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 진실 속에 영혼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말씀을 신앙 그런 걸 떠나서 진실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 뮤지컬 광주를 이렇게 창작하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이나 스태프들 그리고 정말 제가 광주에 어린 날 봤던 시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해 주신 모든 배우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많이 못 받쳤는데요.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작품을 봤습니다. 제가 느낀 전율이 아마 말씀 주신 5.18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사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새로운 이런 문화 콘텐츠로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역사에서 올바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말하기도 참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이 저는 항상 울컥하게 다가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승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만 쉬자 했던 그 거래처에서 말처럼 눈물과 아픔과 통곡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이 이제 40년이라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광주 전반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5월이란 말이 입에 붙는군요. 10월 16일 저희 5.18 기록관에서 이 공간의 전시가 1층과 3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일, 16일 5.18 기록관과 관계자분들도 관람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보편타당성이라고 하죠. 문화 예술 그리고 공연 모든 것들은 공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뮤지컬 광주를 보면 우리가 갖게 됐던 지난한 시대의 아픔이 함께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5.18과 관계되시는 아직도 계시는 고통받는 분들 아니면 광주에 이제까지 살아온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또 그 안에 있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즐겁고 더불어 살았던 그 대동의 그 마음이 아마 이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광주와 또 전국에 퍼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와 이 제작을 시작하게 됐던 우리의 그 민주주의 상징 콘텐츠라는 거창한 사업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세계화 대중화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꿈꾸고 있는 뭐 아시겠지만 홍콩을 비롯해서 동남아 전 세계 저희 리브리안 행진곡이 불러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곡도 좋아서입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있던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민주의 열망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켜준 고선욱 연출가님 그리고 최홍경 작곡가님 또 음악감독님 배우님께 또다시 감사와 이 감동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그 감정이 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아, 네. 제기 좀 우측에, 네. 네, 서울연주 최상진 기자입니다. 저는 그 고선욱 연출님의 푸르른 나래를 지금까지 본 연극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연극으로 꼽는데요. 그때 당시에 고선웅의 광주 이야기는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독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딛고 일어서는 광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광주 이야기를 뭐 푸르른 날뿐만 아니라 몇 작품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의 메시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작품들마다 조금씩 메시지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변화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작품 푸르날 준비할 때는 그때는 뭐 43살인데 지금 제가 50세 정도 됐으니까 철이 더 많이 들었고 들쇠달할 때는 20대 때 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시인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 그리고 좀 이건 좀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스러운데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어느 날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사소한 건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를 다룰 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거고 관객분들이 보시면 저거 매우 불쾌하실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그 용수가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음만을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아까 무슨 그 트로트 같은 곡으로 굉장히 명랑하게 만들어져 있는 장면인데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드라마적인 장치로 이화의 어떤 효과도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때 들어와서 그 노래를 하면서 마음만을 알아주세요 여기 없지만 마음만을 알아주세요가 저는 좋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객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춤을 출 때도 천불난다를 할 때도 그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같이 춤을 추는데 제가 말 좀 길게 할게요. 죄송해요. 계엄군들 역을 맡은 배우들은 대부분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 공연을 몇 달을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고 시민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출 스태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편은 다 대부분이 시민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포켓에서 전부 다 울어요. 계엄군들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하다 보면 그 장면에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공연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 사람들은 이 천불난다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배우의 마음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광주 시민군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나쁜 뜻으로 예, 그 경박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 관객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좋은 그 기운도 서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리뷰를 하면서 초반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밤에도 계속 하고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만간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왼쪽 기다려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트리뉴스 이윤진 기자입니다. 저는 그냥 많이 좀 수정이 될 거라고 해서 일단은 좀 조금 더 두고 볼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공연을 봤습니다. 본 공연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시는 그냥 저도 울컥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트로트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했는데 관객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이 관객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정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시위들에게 밥을 헤매기고 뭘 하고 이랬던 그런 것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던져주듯이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여주는 것만 보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쨌든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노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관객의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배신 저도 살짝 좀 그 부분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진짜 절박했던 심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봤으면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좀 정말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뭔가 살짝 괴리감이 들었던 것은 그게 왜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작품의 콘텐츠,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면 정말 많은 관객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다가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 이러저러 저런 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뭔가 똘똘 뭉쳤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표현이 그 텍스트와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딛고라는 그 단어에는 이게 많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에 뭔가 이렇게 전환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과거와 현재가 있죠. 아픔은 과거고 딛고 일어나는 건 현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우리가 이제 웃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 이게 그 과거였던 그 뭔가 굉장한 폭풍과 격동의 그 시기에 이 웃음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고, 네, 200%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하시는 말씀에 이 고친다고 하시는 게 무엇을 포인트로 이제 그럼 앞으로 관객이 이미 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리뷰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뭐 포인트라던가 연출의 방향이라던가 그런 게 좀 뭔가 조금 언제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제가 접근을 해서 지금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정직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잘 뭐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거칠었는데 이제 변명을 조금 이렇게 해드리자면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연습실을 한 4번을 옮기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막 이렇게 촉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진짜로 작품의 거리도 좀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제가 조금 잘 못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진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눈 뜨고 나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 분위기 어떡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 허백입니다. 저는 그 스토리도 그렇고 노래도 물론 좋았지만 이 넘버들을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무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딱 각이 져 있고 또 회색빛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가사가 네온사인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배우님들의 의상, 시민들의 의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은 되나 이제 연출님께 좀 직접 설명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연출님께서 이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무대 효과나 조명, 뭐 의상이든 좀 백스테이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이 무대가 여러 곳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훌라훌라 일막 끝부분이 그 열린 공간으로 무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답답한 공간으로 계속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고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의 에너지로 무대가 찰 수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좋아했고 그 다음 이제 음악은 조금 제가 우정 씨하고는 우정 작곡가님하고는 1부 사업 때 뵀는데 제가 음악을 듣고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냥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저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처음 들으실 때 살짝 난해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체 그 선율들이 네. 그래서 음악과 그다음 배우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네, 그 두 가지를 가장 이 작품에 그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라고 입마개를 하고 이 공연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빨리 팬데믹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공연 잘 봤습니다. 플레이뉴스 박순영 기자고요. 앞에 이제 제작진분들께 질문이 많이 갔으니까 저는 이제 재밌게 봐서 그 배우님들 세 분 주인공의 역할의 세 배우님들께서 각각 어떤 특징으로 이게 저희가 이제 뮤지컬 관객들은 또 어느 배우님 날짜에 갈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특징을 좀 살려서 하셨다 이런 부분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캐릭터로서 어떤 특징을 갖기보다도 처음에 이 뮤지컬 광주라는 작품의 텍스트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대극장 데뷔 이후에 그 한국 사람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됐더라고요. 다 어디 뭐 이집트 어디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역사를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람 역할을 맡는다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처럼 일반 시민들이 정말 우리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1980년도 5월에 광주에 그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남겨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그렇게 작은 역할, 큰 역할 상관없이 모두가 정말 강력한 그 에너지를 각자 자기 위치에서 빛을 내고 있을 때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굉장히 거대한 큰 힘을 낼 수 있는 게 저희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맡은 캐릭터로서 최대한 그 에너지를 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민효혁 배우와는 다르게 최근에 근현대사에 관련된 역할을 꽤 많이 했습니다. 뭐 연예인 공자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조금 더 제가 적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감정들을 글쎄요, 저는 이제 배우로서 참여하는 거니까 광주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 시나리오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바닥 위에서 이게 뭐 실제 그 광주의 거리의 바닥과는 다르듯이 극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한수가 되기 위해 시나리오 안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감정들 관계들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주인공은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걸 아마 관객으로 보셨던 분들은 예, 오 이게 박한수 혼자만의 어떤 서서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셨을 텐데 개인적인 숙제로는 그게 숙제입니다. 예. 왜냐면 주인공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저 친구, 저 박한수라는 친구가 참 마음에 온다라고 느껴지게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다른 두 캐스트에 비해서 이제 제가 돋보이는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민혜영 배우는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성광 배우는 또 좀 왜소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이제 트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이크 저는 참고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스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한수의 서은광인데 앞에 이제 태희 형이 말했던 것처럼 되게 왜소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편의 대원들이 쭉 쓰면 이렇게 되게 꺼져요. 제가 꺼져 있어요. 그때 땅콩을 하는 느낌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좀 마음가짐도 이제 더 뭔가 또 젊은 이 혈기 그다음에 뭐 순수함 이런 것들을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이제 선배님들 말했듯이 박한수가 주인공이지만 이 강주의 또 시민군 시민들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런 이제 감정들 이런 걸 고스란히 좀 담아서 모두가 좀 하나였고 주인공이었다라는 걸 보여드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공연 끝날 때까지 성황리에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저도 본 공연 봤는데 순수한 청년의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분위기를 끌어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이성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주인공 세 분께 질문이 있는데 또 이 작품 하시면서 좀 편의대원이라는 역이 사실 좀 낯설기도 하셨을 텐데 좀 연기를 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힘드셨는지 좀 뭐 연기를 좀 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그런 점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박한수라는 인물에 대한 서사가 사실 인물이 너무 많고 그 인물의 관계도를 표현하기에 너무 방대해서 사실 전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한수의 변화가 되는 그런 서사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려서 시민군 편에 서게 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정하기로는 다른 박한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던 그런 군인, 베테랑 군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오는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 반려에 마지막 임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용수라는 정말 어리고 여린 청년을 만나게 되면서 흔들리게 되죠 많이. 그리고 또 문수경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또 마주하고 이들이 겁을 먹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광주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로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발동을 되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허인구 대위의 말이 지금 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너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아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에 대한 생각이 제 심장을 좀 때리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군에 편에 서서 나의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서사를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 박한수라는 인물이 사실 그 맡은 어떤 극중 안에서의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군인이었는데 군인 생활 열심히 잘하는 군인이었는데 이제 제대를 결심한 거죠. 징병이었기 때문에 제대할 때가 돼서 제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수군이기 때문에 하사관부터 시작한 직업군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인 정신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시작을 했던 인물이 이제 제대를 결정하고 말년 즈음에 사회로 다시 복귀할 때에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남은 마지막 임무를 해야겠다라고 참여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어떤 시민들 그 사회 일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조금 더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는 갈등이 지금 이 딱 제대를 앞두고 있는 어떤 한수의 그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이입하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관적인 어떤 임무를 해야 하고 이런 갈등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결과적으로 저는 어느 한순간에 한수가 굉장히 외로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레스콜 때 불렀던 그 넘버를 사실 연습실에서 저는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잘것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그 연출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감정을 이겨내고 극복한 자가 표현해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내려고 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큰 형님들의 장점만을 좀 살려서 하려고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편의대 어쨌든 군인 정신의 그런 느낌을 좀 담으려고 노력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말씀드렸듯이 갈등 속에서 상황이 이제 갈등을 어떻게 이제 비춰주느냐 관객분들에게 그거를 좀 많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면서도 계속 점점 고민도 더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님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편의대원 역할이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박한수가 광주 시민이 아니라 편의대원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시선을 갖는 거죠. 그래야 객관적이 되는데 난 광주 사람이었고 광주에 있었어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걔네 집 힘들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훅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자의 시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팠다라는 얘기를 40년 동안 계속 세상에 알리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다른 곳에서 그걸 보아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광주 시민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서사가 되었을 때 광주의 그 숭고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때 민주화를 열망했던 지금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게 된 그 근본의 그 힘이 거기에서 관객들한테 표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중간열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조선일보 이태훈입니다. 그 저 임수정, 유수경 역할을 하신 배우분들이 계신데 그 아마 광주 민주화운동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다큐, 영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작품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막 대학교 때 동아리방에서 커튼 치고 한치패터 비디오 보고 이랬던 기억들이 막 나는데 그런 그 저희 조금 더 나이든 세대에게는 울고 분노하던 기억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선 그 죽음에 맞서 일어서는 시위가 마치 잔치처럼 축제처럼 표현되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얼싸안고 춤추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 작품을 하시고 나서 광주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여쭤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유딩건 역할 해주신 민영기 배우님 제가 민영기 배우님 작품을 봐서 그 윤성환 열사 모티브로 한 인물이고 그 저는 그 손공장 18살 순이 이야기가 그 넘버가 이 작품의 최고 넘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았고요. 그게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개인마다 다 자기 사연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작품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집중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조명하려고 하고 배우님들 프로필 사진도 다 따로 다 찍으시고 그런 점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네, 문수경 명예의 몸소리입니다. 질문하신 기자님께 혹시 저희 문수경이 캐릭터 연구를 하고 하면서 저희 의견이 아마 셋 다 동일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사실 이 광주 작품을 준비하면서 느낀 광주 작품 준비하기 전부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접했을 때 사실 느끼는 감정들은 세대를 아우러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실제로 저희 연습실에서 마주하고 연습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본 거는 SBS에서 스페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스페셜을 해줬던 그녀의 이름은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었어요. 제가 몰랐던 그건 저희 셋 다 동일한데 여성들도 시민군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녀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먹밥이나 물이나 그 시민들의 뭐랄까 그런 안위 자신들의 안전보다는 엄마의 마음, 누나의 마음으로 정말 많은 여성분들도 함께 시위를 하고 한 목소리를 외쳤다는 거 정말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당차고 그냥 저희가 단지 연약하고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수경이들이 보리차를 가져다 주는 게 저희가 왜 여성은 저런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부하고 저희가 느낀 감성은 그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스스로 우러나와서 모든 이 사람들과 동지로서 챙기고 함께 나아가는 앞으로 한 발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 저희가 많이 배웠고 느낀 점이고 또 앞으로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계속 어떤 그냥 여자 문수경, 교사 문수경이 아니라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자유를 갈망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연 끝날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건 역의 민영기입니다. 네. 먼저 맹세라는 곡을 잘 들어주시고 또 그 곡이 최고의 곡이라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니건이라는 역할도 그렇고 박한수라는 역할도 그렇고 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역할들이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또 그분들의 삶을 정말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윤성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모티브로 한 살이 많이 붙여진 많은 이야기들이 그 한 곡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곡을 준비하면서도 서브텍스트로 정말로 스트로크를 잘랐던 그 윤성원 열사를 생각하면서 연출님께서 계속 한 20, 30분 동안 스트로크로 자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순이가 나와서 밥 먹었냐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순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거기에 문상을 못 간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감정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했던 그 곡의 완성도가 그래서 연출님께서 아 정말 그 바닥에 있는 그 감정부터 유니건이라는 역할을 끄집어내기 위한 바닥에서부터 이런 훈련들이 저희들이 이제 무대에서 보여질 때 굉장히 빛이 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우리 뮤지컬 광주가 시티 오브 라이트라고 더 빛이 났으면 좋겠고 더 큰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순서를 위해서 간담회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뮤지컬 광주를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우들의 포토타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배우분들 전부 그리고 창작진들 모두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